해외 의료산업 파트너들을 연결하는 수출 상담회가 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기술에 관심 많은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참석했는데요. 국내 기업들은 해외 진출의 기회가 됐습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의료산업 해외 바이어와 국내 업체가 모인 수출 상담회 현장. 30분 단위로 돌아가며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의료기기나 제약 관련 업체들로 물건을 직접 가져와 보여주는 등 열띤 분위기. 의료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쪽 관계자가 주로 자리했습니다. 경기도가 국내 의료산업 발전과 국가 간 협력 강화 차원에서 만든 행사. 경기 지역 소재 기업 28곳이 참석해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품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의료기기에 특화해서 이렇게 수출 상담회를 열어주셔서 많은 바이어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좋았고. 수출 상담회는 바이어 연결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제약발전청이 자국 진출 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는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이 됐습니다. 제약 산업, 의료기기 산업이 대한민국의 40%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의료 산업도 교류가 활발히 되고. 도는 지난 2010년부터 의료산업 국제교류를 시작해 현재 20개 지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